안녕하세요. 본격 그림책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책 기획자, 작가, 서점 주인이 모여 그림책을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서점 주인은 안 왔네. 월 2회 비정기적으로 팟빵 유튜브 아이폰 팟캐스트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작수사의 포근포근한 소통의 양분이 됩니다. 멤버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건강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 김공공입니다. 살도 찌고 건강도 찌고 뭐 이런 막말토끼예요. 네. 달달한 행복을 꿈꾸는 달복입니다. 너무 준비된 멘트였나요? 오늘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작가이자 번역가,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엄혜숙 선생님이십니다. 아마 한국에 소개되는 해외 그림책 번역가로 탑3이지 않을까. 김서정, 엄혜숙 이상이 요즘 김지은 평론가님이 번역가로서 급부상이 하고 계신데 귀하신 분이 저희 작수사를 와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쩌다 보니 참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 딩구리입니다. 오늘 별명을 딩구리로 하신다네. 네. 근데 선생님 근데 진짜 이름을 잘 지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메일링을 할 때 선생님 꽃 우물이라고 쓰지 네. 않으세요? 네네네. 그 별칭으로 메일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희가 화장에 살아가지고. 아 네네. 그거를 에세이 보고 알았어요. 아, 네. 그 전에는 왜 꽃 우물이지?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것도 조금 그랬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 공방 있잖아요. 네네네. 그 공방 이름이 뜬구름 공방이에요. 아 그게 인생 뜬구름이다. 그 다음에 프리랜서는 어디서나 일할 수 있잖아요. 그 자기 있는 게 그래가지고 그냥 뜬구름 공방 한번 접었어요. 근데 어디서나 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근데 한창 그 그림책 수다라던가 사실 네. 그런 자유롭고 재미있는 기획들이 엄혜수 선생님 글을 통해서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아 그게 김종석 선생님하고 엄혜수 선생님하고 그때 같이 예,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그림책 학교 네, 같이 네. 송 선생님하고 그렇게 송미경 예, 예, 했었죠. 네. 예. 그 사슴 책방에서 사슴 두 분이랑 예, 예. 뭔가 네. 그런 조금조금하는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재밌는 거는 오랫동안 지속하지는 않으세요. 원래 뜬구름이 그런 거예요. 아, 잠깐 모였다 해체하고 예, 재밌을 예. 동안 하고 예. 아, 네, 그렇게 네.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저희 후배들이 좀 많이 영감을 받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모시고 소개할 책은 선생님이 지으시고 번역한 책 세 권입니다. 1996년 비룡소에서 나온 아놀드 로벨이 짓고 어미스 선생님이 옮기신 개구리와 두꺼비는 친구, 2019년 키다리에서 나오고 어미숙 선생님이 쓰시고 권문희 선생님이 그린 초록 스웨터, 2021년 이유 출판사에서 이거 작년에 나왔어요. 어미숙 선생님이 글과 그림을 다 하신 어메숙 선생님, 어메숙의 산책일기 100일 동안 매일이라는 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우와. 책 소개에 앞서서 우리 맨날 하는 일 있죠. 초대 작가님을 모셔놓고 면전 소개. 면전 소개. 노래하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거예요. 아시네요. 노래는 뭐 노래 안 하면 여러분이 발바닥 맞는 거죠. 아, 네. 갑자기 옛날 예능으로 옛날 80년대 학번의 느낌이에요. 아, 저희 남편이 발바닥 많이 맞았거든요. 네. 제가 추려온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예, 일단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어메숙 선생님을 네이버에서 어메숙 치면 선생님 프로필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최근에 했던 어떤 활동들이 확 나오긴 하는데 우리 프리랜서들의 어떤 정체성은 사실 그런 조각조각 나는 어떤 정보들을 보고 뭘 하는 사람인지는 잘 맞아요. 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일단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 우 선생님 저랑
꽤 차이가 있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이 많이 먹었지? 아, 근데 저는 늘 항상 선생님이랑 몇 살 차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네. 네. 아, 이건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아, 10년은 다 친구죠. 서울에서 태어나셔서 연세대학교 도고동문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동대학원에서 국문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책 편집자로 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어요. 전설적인 그림책 동인지 꿀밤나무의 동인인으로 창간호부터 참여하였습니다. 꿀밤나무는 1999년 1월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만들었고 당시 참여한 분들이 문승연, 허은미, 이형진, 이은영, 조은수, 신승재 작가님 지금은 거의 작가님들이 되신 전설들 네. 그 다음에 우리 엄혜 선생님 지금 호명된 분들은 대부분 작가님이 되셨고 지금 되게 활발하게 제가 제일 늦게 작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네 그런 거죠. 예. 아 그리고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마흔쯤 됐을 때 맞죠? 일본 마흔 초반 마흔다섯 마흔에 대학원을 박사과정 들어갔고 마흔다섯쯤에 일본에 갔고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석사 하신 거를 여기서 하시고 아니 박사를 인하대학에 이제 아동문화 하러 가긴 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림책으로 논문 쓸 생각이 있어서 일본에 갔던 거예요. 근데 물론 뭐 나중에 와서는 그 권정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마음을 바꿨지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중간에 자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이게 계속 연도가 잘 잡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에 인하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들어가셨는데 선생님 증언에 의하면 그때가 마흔이었어요. 중간에 내가 그림책을 쓰기 위해서 좀 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일본 바이카 여자대학교에 아동문화 그림책을 공부하러 이제 가셨다 오셨는데 무모한 거죠. 일본어도 잘 모르면서 거기 가려고 막 6개월 일본어 해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어학의 천재세요.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하고 싶으면 그때부터 막 해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앞뒤를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수업 끝나가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잘 못 알아듣고 뭐 3시간 듣고 막 이러. 그 선생님이 또 막 기분 좋으시면 6시간 하시거든요. 3시간 한 다음에 좀 쉬고. 아 진짜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수업 끝나면 나마가 있다.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많이 막 그래가지고. 선생님 뭔가 이렇게 저지르는 걸 전혀 약간 그런 편 생각 많이 안 하고 그래서 좀 길게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나면 해보고 그렇죠. 뜬구름 인생이죠. 네. 어쨌든 인하대학교 대학원에서 권정색 문학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2017년에 권정색의 문학과 사상을 출간하시고 이후 권정색 선생님의 작품을 소개하는 강연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계세요. 거의 안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도 하셨던데요? 하긴 했어요. 네. 뭐 이렇게 불러주면 하는 거죠. 2021년 엄혜숙의 산책일기 100일 동안 매일 에세이를 출간했는데 이 책에 실린 사파를 직접 그리셨다는 게 되게 놀라워요. 근데 사실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생을 하신 지 진짜 저도 한번 당했었거든요. 제가 수다를 떨러 갔어요. 선생님하고. 저랑 수다 떨면서 카페에서 저랑 눈 마주치신 거는 한 저희가 3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다. 그러면 눈 마주친 거는 제가 봤을 때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저를 계속 그리시느냐고. 제가 그렸어요. 맞아 그거 있어요. 네네. 그래서 되게 재미있었던 그 경험이 있는데 그 또 사생을 하시는 그거를 2017년에 엄혜숙의 수첩 그림 해가지고 갤러리 겸 그 카페 원이라는 데에서 전시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저 전시도 갔었거든요. 아 그때도 뭐 우연히 커피 마시러 갔다가 아 근데 양이 엄청 방대했었어요. 양은 많아요. 질은 떨어지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앉으면 그리시고 앉으면 그리시고 또 페북에 계속 그 사생하고 하는 한동안, 거를 올리셨었죠. 한동안 그거의 결정판입니다. 이 에세이의 사파가 번역가로서의 위상은 한국에 출간되는 그림책 번역가로 탑3 중에 아까 소개한 거대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도서를 번역하고 소개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존 버닝햄의 깃털없는 기러기 보르카. 이건 뭐 전설이죠. 부끄러운 책이에요. 그냥 번역과 해석의 차이를 잘 모르고 첫 번째 책인데 첫 번째 그
지금 생각하면 번역과 해석을 잘 모르고 원서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막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번역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내 말답게 더 갔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시 옮기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에요. 한번 트라이 해보시죠. 네, 진짜 좋은 책을 내가 운 좋게 했지만 번역을 처음 한 책이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영어 해석이랑 영어 번역은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면서 그거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이때 존 버닝햄 책을 했던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이후에 나의 그림책 이야기 존 버닝햄이라는 에세이 겸 뭐 도록 이런 느낌의 책이 있는데 그 책도 번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전설적인 작가죠. 아놀드 로벨의 책을 총 15권을 이건 정말 저에게 아주 정말 행복한 기억이죠. 15권을 이제 번역을 하셨고 또 미야자와 겐지의 또 은하철도의 밤, 비에도 지지 않고 뭐 떼쟁이 채에서 대표 작품들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고 무엇보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쇼펜의 책을 번역을 하셨고 이어사키 치히로 책 총 7권을 또 번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앞에 소개한 책들도 되게 좋아하지만 특히 제가 선생님 번역하신 책 중에 너무 좋아하는 책이 아베 히로시와 아사히의 아마 동물원 이야기. 네네네. 그걸 보면서 울고 웃고 막 정말 마음에 되게 많이 남은 책이어가지고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또 번역만 하신 게 아니에요. 통통이와 지구 친구들 시리즈, 나의 즐거운 그림책 읽기, 이것도 약간 그 리뷰지 에세이. 그렇죠. 네. 꿀밤나무에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꿀밤나무에 싫고 우리가 10호라고 그만뒀는데 원래는 한 100호 내자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아까도 생각만큼 되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글을 보고 그 오픈키드라고 하는 데서 이제 청탁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실린 글하고 여기에 실린 글하고 해서 나의 그림책 그 즐거운 일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셨구나. 네네. 그리고 또 두꺼바 세탁소 아저씨의 꿈, 나의 초록 스웨터, 구두 한자, 애기책도 되게 많이 기획을 하셨어요. 하나 요번에 그거 됐잖아요. 그 뭐지? 북스타트 했지만 아직 뭐 대기만 했지 별다른 좋은 소식은 없지만 그래도 됐다는 것만으로도 네. 너무 즐겁더라고요. 맞아요. 선생님이 사실 번역가이기도 하지만 도서 기획자로서도 굉장한 위상이 있으시고 또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2021년에만 33권을 번역하셨어요. 진짜요? 몰랐는데. 제가 세봤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일한 시간하고 출간된 시간하고 달라서. 네, 맞아요. 제가 선생님 혹시 전집 작업하셨어요? 전집도 예전에 했었죠. 그럼 전집을 빼고 지금까지 제가 알라딘에서 그 세트 판매용을 다 빼고선 단행본으로 된 것만 저술 및 번역 다 합쳐서 439권입니다. 네. 올해 해서 그래요? 올해. 딴 게 없어요. 현장에서 올해 일해가지고. 야, 그러니까 정말 이 저력 있는 숫자만 봐도 저 이렇게 나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제가 요즘 이제 맨날 20년 일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러고 다니는데 선생님은 몇 년에 전 너무 많이 했나봐요. 이제 밝히기 싫은 때가 제가 84년에 편집자 시작했으니까 84년 예. 어디에서 시작하셨어요? 제가 일월서각이라고 약간 사회과학 출판사인데 거기가 이제 하버드대학교 공부벌레들인가 그거를 엄청 잘 되니까 문학하는 사람들을 좀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이제 문학을 중심으로 했지만 사회과학을 할 만큼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근데 오히려 거기서 약간 좀 소위 말하는 의식화 같은 게 됐던 것 같아요. 모르고 들어갔다가 일하면서 왜냐하면 좀 저는 이상한 사람이었어. 거기 있는 사람 거의 다 학생운동하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저는 문학을 좋아해가지고 들어가서 그때 동년배인지 야 너 어느 딴 나라에서 오는 것 같아 막. 왜냐하면 좋아하는 게 너무 다르니까. 제가 8강학번이거든요. 무관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막 휴교도 있었고 막 이렇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알던 세계가 너무 좁은 세계였다는 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또 정말 문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왔는데 또 다른 걸 할 만큼 그렇게 또 소심하기도 했던 거예요. 겁도 많고 자기가 뭐 특별한 활동을 하거나 이러지 못했지만 친구들은 그러나 친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뭐 꼭 선택해서 한다기보다는 거기가 사회
사회과학 출판사인지도 잘 모르고 그 문학 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막 학생운동 하던 동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웬 일이야 막 그랬더니 제가 이제 과문했던 거예요. 거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출판사인데 이제 저도 자기 좋아하는 책만 읽고 이러니까 잘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갔던 웅진도. 아, 그 다음에 웅진으로? 네, 웅진에 이제 제가 거기를 다니다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국문과대학원을 갔던 거예요. 오히려 이제 국문과대학원을 간 게 이 출판사에서 내가 한국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한국 문학을 전혀. 아니, 한국 문학을 모른다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해서. 아, 네네. 문학은 뭐 계속 읽고 있었기 네. 때문에 뭐, 저기.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동문과 다녀봤자 제가 어디 가서 동문과 나왔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뭐 문학 서적은 많이 읽었지만 한국사에 대해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국문과 대학원 가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문에 막 엄청 뜻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뭐 계속 공부를 하려면 정말 이제 마음을 잡고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렇게 끈기 있고 막 뜻을 세우고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아 뭘 또 계속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일도 좀 하고 돈도 벌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웅진에 들어갔는데 여기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다 운동권 출신들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정말 나쁜 문화... 친구들 사귀신 거네요. 네. 나쁜... 진짜 이렇게 사회에 대한 이 사람들은 이제 온 길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좀 꽤 이상하게 근데 거기서 노조일을 또 제가 하게 됐어요. 아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모르는데 왜 하게 됐냐면 제가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다들 이제 27, 28이면 결혼해서 애 있고 막 이런데 네. 저는 결혼 한 30 넘어서 했기 때문에 저녁에 술 마시다가 노조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 다닐 때까지 문학을 공부하겠다, 막 문학적인 인간이겠다 이랬는데 오히려 졸업하고 나서 회사 들어갔는데 계속 자기도 모르게 사회과학하는 왜 그랬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그림책 작가들도 그런 사회과학했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이런 세상이 아니라 주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최소한의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학교에서 배운 것도 배운 거지만 일하면서 배운 게 딱 뭐 누구라도 그게 더 큰 배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맞아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그러니까 1월 서각은 성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웅진 들어가실 때 그러면 어린이 책 편집자로 들어가신 거예요? 어린이 책 편집자로 간 거예요. 왜요? 제가 어린이에 대해서 뭘 엄청 받고 있어서가 아니라 신문에 광고가 난 거예요. 1월 서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신문사, 잡지사, 출판사를 가겠다. 이 세 가지를 가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근데 교사 자리가 왔는데 이건 내 그 뭐예요? 없었기 때문에 안 갔어요. 근데 저는 이 셋 중에 하나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로써 또 마침 공고가 나서 했던 거고 여기 웅진도 그때 마침 이제 회사가 좀 커지면서 그래서 이제 신문에 광고를 내가지고 또 아동문화 하면 뭐 재밌겠더라고요. 근데 잘 몰라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잡지를 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잡지를 하고 싶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 잡지, 지금 웅진 아이큐라는, 네, 맞아요. 웅진 아이큐라는, 이름은 이렇지만 월간지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5년인가 6년인가, 그걸로 들어가서 나중에 제가 편집장을 했죠. 잡지를 하니까 기획력 같은 걸 좀 익혔던 것 같아요. 좀 잡단, 저한테는 좀 맞았던. 선생님, 근데 여기 꿀밤나무에 두 번째, 제가 누군가, 이거 막 돌고 돌잖아요. 네네. 그래서 누가 써놓은지는 모르겠는데, 2호 부분에 선생님 이름 끝에 한솔이라고 썼어요. 한솔? 네, 한솔에 다니신 적 있어요? 한솔도 다녔어요. 아, 그럼 보림도 좀 일하셨어요? 네, 보림도 잠깐 다녔어요. 제가 회사, 이제 프리랜서 되기 전에 다녔던 회사가 웅진. 웅진 제가 오래 다닌 거야, 8년. 그다음에 비룡서, 그다음에 보림. 다니셨구나. 네, 한솔. 네 군데.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일했던 게 금성? 출판사 저 교과서 만드는 거. 네, 거기에서 잡지.
잡지 겸 학습물 비슷한 걸 뭘 만들면서 유아를 저한테 맡겨, 제가 이제 웅진아 이렇게 한 걸 아니까 맡겨가지고 그걸 밖에서 진행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출판사랑 정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기분으로 했던. 아, 선생님이 단행본 기획자라기보다 이런 그 꿀밤나무 같은 네네. 여러 가지 어떤 코너가 딱 응집된 그런 네. 거를 주로 전공으로 잡지를, 해오셨네요. 잡지를 저 오래 한 거죠. 그리고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단행본이 막 꼽히기 전에 이제 출판사 제가 오래 다닌 거고, 그러니까 허미 작가 같은 경우도 같은 팀에 있었지만 이 친구는 웅진에서 단행본 할 때 단행본 편집자로 일을 했던 거야. 근데 본인 기획력이 좋고 이러니까 편집자로 있다가 나와서 지금은 가장 글 잘 쓰는 글 작가 중에 하나잖아요. 뭐 신순재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일하면서 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을 하는 양이 있어야지 질도. 아니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양이 있어야지 질도 높아지지 네, 나는 맞아요. 뭐 걸작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약간 다른 게 전 이제 후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멀리 떨어져서 이 꿀밤나무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 계신 선배님들이 너무 절실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막 밭 깔고 싶은데 밭이 없는 거예요. 뭐 심고 싶은데 그런 마음에서 그냥 이걸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림책에 포커싱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99년도 1월부터 다 그림책 전에.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지금 다 그림책을 만들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주로 했던 거는 회사에서는 뭐 월간지도 하고 단행본도 하고 전집도 하고 이랬지만 그림책을 다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웅진 출신들이 많아요. 이은영 씨나 문승현 씨도 그렇고 허우미 씨도 그렇고 웅진에 자료실이 있었어요. 그때 드물게. 그래가지고 자료실에서 지금 나중에 시공사나 비룡사에서 번역된 그림책들 다 본 거예요. 해외 원서로. 다. 예.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잡지를 했으니까 우리가 15일은 기획기간이고 15일은 실무기간이잖아요. 기획기간은 책을 보는 시간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돈을 벌면서 계속 책을 볼 수 있는 진짜 요새는 그렇게 못할지도 몰라요. 정말 일이 빡세더라고요. 네. 저 나오고 나서 보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좀 가능했었던. 그리고 또 웅진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분위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놀랬던 게 막 이사하다가 거기 편집부장이 김영현 부장님이라고 편집 나중에는 실천문학사 사장님으로 갔는데 편집부장이 돌렸던 게 뭐였냐면 매달 야근하는 거 좋지 않다. 야근하지 말고 그럴 땐 사람을 쓰거나 일을 줄이자 이런 걸 편집부장이 그 당시에 네,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나가셨는데 그 분위기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성장하고 우리 네.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 같은 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뭐 그게 되겠어요. 사실 회사라는 게 그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을 이제 실현하려고 했다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정말 웅진이 제일 뭔가 그런 여러 가지 직원 복지나 직원 재교육이나 이런 것들 탄실하고 오시기 전에 얘기했는데 이런 뭐 이 안에 외, 꿀밤나무 예 꿀밤나무 안에 있는 뭐 외국 이론서들 네, 이론서. 이론서들 번역해 주신 거 이런 거 되게 좋은데 그것 때문에 이 꿀밤나무가 더 맞아요 지금까지도 사실 되게 그런 자료들이 다 웅진에서 흘러나와서 웅진에서 이렇게 번역한 직원들끼리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번역해 준 거죠 있고, 네. 아니 웅진에서 있었던 것도 있고 그림책론이나 이런 건 꼭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일본에서 공부한 분이 갖고 있었던 거를 우리가 독서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 또 만나는 분들이 아 이런 책 봐봐 뭐 이렇게 해서 준 것도 있고 그림책론 번역한 분은 일본어를 잘하는 문명신기 네, 그 친구는 그림책을 하는 분은 아니었는데 우리 중에서 일본어를 제일 잘했고 도와준 거죠, 우리. 그때 이렇게 뭔가 생각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게 굉장히 엑기스고요. 되게 또 재미있는 게 말투나 이런 것들이 거의 날 것으로 들어가서 뭐 술 먹고 인터뷰를 했다거나. 한병호 선생님 인터뷰. 아,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신선하게 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떤 잡지나 기획들이 되게 화려하지만 정제되어 있는 느낌인데 이때에는 모습이 공간적으로 그대로 담기는 그 느낌이 있어서 젊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할 때 막 이렇게 뭐 에너지는 있는데 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그냥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사실 그 문승현 씨랑 그 이은영 씨는 글도 썼지만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들 막 붙이는 것도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이게 우성하는 거. 이게 생각보다 잡지나 이런 게 아니니까. 아, 네네네, 맞아요. 개인이 붙여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걸 제일 많이 한 사람이 허음이 씨. 아. 지금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그 작가지만 그때는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젊었기 때문에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즐거운 추억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럿이서 좋아서 뭘 했다라는 게 저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자 이렇게 같이 그리고 결과물이 또 있잖아요. 만나서 우리가 노는 건 많이 해도 결과물까지 내긴 쉽지 않잖아요. 원본 가지고 계세요? 원본 있어요. 원본 있는데 그 한 두 줄 갖고 있다가 지금 한 줄 따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다 사람들 나눠주고 막 이래가지고 아까운 게 뭐냐면 그 자료 있잖아요. 그 디자인 자료 그게 있으면 얼마든 찍어낼 수 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데이터가? 데이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겠지만 그거 쓰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래, 다시 찍지 못하겠어요. 걔를 영인본 같은 걸로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글쎄 이거는 복사본도 그때 네. 누가 저한테 하나 줘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화가 줬어요. 이 상태로 엄청 네. 많이 네, 많이 이것도 한 몇 번씩 돌아가지고 저한테 온 합본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이게 한 5천 분은 별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 아직도 그림책 관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았던 사실은 그림책 역사 안에서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올 때 뒤에서 이제 있었던 어떤 그 스태프들의 네, 고뇌거든요. 저는 그쵸. 그렇게 생각해요. 작가들이 어떤 이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친 어떤 정점들이 이렇게 역사 속에 있다면 이 꿀밤나무는 그 밑에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작업을 어떤 식으로 상품화하고 작품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한 흔적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꿀밤나무가 좀 조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림책 역사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죠. 너무 네. 오래전 이게 거의 20년 전 물이 아니었어. 그렇죠. 20년 전에 네. 일이어가지고 이게 동인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잡지 등록을 한 게 아니고 그때 이제 잡지 등록 생각도 나중에 좀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안 하게 됐죠. 동인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같이 막 친구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어가지고 되게 아카데미가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같은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공부가 되는 이게 아마 우리가 공부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거를 표현 이게 생기게 된 이유가 있다. 그림책 공부를 우리가 한 거예요. 모여서 그러다가 매일 만나는데 동력이 없잖아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공부만 하지 말고 그 공부의 결과물을 내는 게 오히려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너무 오래전 기억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거의 그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 허민 씨가 워낙 이제 열정적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은 거죠. 그러다가. 근데 진짜 이 작가 이력을 봐도 있잖아. 너무 공부 좋아하셔. 공부 좋아하는데 항상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를 좋아 무슨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래서 문제가 되는구나. 뭐를 공부하면 자격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책을 낸다든가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는 거 재밌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공부의 결과가 어쨌든 나와서 서로를 나눌 수 있었으니까 그건 좋았던 거예요. 아놀드 로베의 책부터 한번 소개를 할까요? 저희 선생님이 번역가로 활동하신 지 좀 얼마 안 됐을 때. 그렇죠. 이거 때문에 본격적인 번역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러기 보르카나 트렉스 막스 같은 경우에 그림책 달랑 한 권씩이지만 이거는 시리즈로 하면서 이 작가 걸 거의 다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15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14권은 제가 출판사에 얘기를 했던 거고 하나는 출판사에서 선생님 이거 쭉 하시니까 이거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하나 저한테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번역물을 하다 고르기로 했는데 네. 아까 400명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최신작을 고를까 뭘 고를까 최신작 골라야지 홍보에 도움되는데 근데 제가 저도 제일 좋아하는 네 그렇게 언젠가 선생님이 페북 같은 네. 쓰신 걸 본 것 같아가지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네네. 확인 안 하고 그냥 이걸 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특히 또 번역자가 일하면서 출판사에서 의뢰해서 일하기가 쉬운데 이건 선생님이 기획을 하셨다고 맞아요. 들어서 제가 이제 간단히 소개하고 선생님 들려주세요. 네네. 별로 이렇게
소개. 이 개구리와 두꺼비인 친구는 사실 이제 우리 또 그림책 팟캐스트지만 이 책은 그림책이라기보다 뭐 읽기책? 그 처음 읽기 책이죠. 여기에 써있기도 초등학교 1, 2학년이 위한 그림 동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리즈 이름에. 그렇지만 이 글그림을 아놀드 로벨이 다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그림책 스타일은 아니고 글이 중심이 돼서 이제 전체 서사를 이끌어가는 책이긴 한데 거기서 이 사파가 되게 아름답고 되게 포근해. 그쵸 그쵸. 피터 래빗의 형식에서 유래된 뭔가 그런 스타일로 쭉 되게 짤막한 다섯 편의 이야기가 한 권에 담겨 있어요. 다섯 권의 에피소드가. 제목이 개구리와 두꺼비는 친구.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책이 개구리와 두꺼비와 함께 개구리와 두꺼비의 하루하루, 개구리와 두꺼비의 사계절 이런 식으로 개구리와 두꺼비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인공이고 둘의 로드무비는 아니고 어딜 크게 떠나진 않으니까 근데 집 근처에서 둘이서 알콩달콩하게 왜 뽀로로도 그렇잖아요. 뽀로로랑 친구들이랑 따로 살잖아요. 아 저도 사실 따로 네. 살고 싶어요. 저 남편한테 그 얘기도 했어요. 가까운 데서 그러니까 옆집에 살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옆집에 굳이 너랑 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집안일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집에 있으면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차라리 옆집에서 당신 당신대로 살고로 가끔 만나자 그러게, 했더니 개구리와 두꺼비의 관계로 살면 너무 좋겠다. 제가 모델로 삼는 관계예요.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진짜 괜찮네요. 남편하고 그렇게 그러고 보니까 또 남편 말고 딴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남편이 위험한 발언이야. 근데 진짜 너무 이거를 옛날에 읽고 이제 거의 까먹고 있다가 다시 이거 이제 오늘 소개하려고 읽었는데 진짜 정말 좋죠. 계속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유머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도 번역하시면서 얼마나 즐거웠을까. 맞아,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웅진에도 그 책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책을 원서를 사,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아 재밌다. 그리고 몇 번 빌려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번역할 생각까지는 안 했었고 그때 영국에 갔는데 영국의 도서전에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그때는 이제 책 사는 게 또 취미니까 막 샀는데 처음에는 이제 비룡소에 갔을 때 이런 책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네네. 모델로 삼아서 이런 책을 만들고 싶다라고 그러게요. 하고 제가 또 틈틈이 번역을 다 해놓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런 책 만들자 하면서 이제 편집장이었으니까 했는데 지금은 박상희 대표님 네네. 되셨지만 이런 책 만들고 싶다 그랬다. 아 이거 우리 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운 좋게 이미 번역이 다 돼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번역자가 그냥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좋아서 번역하셨고 예, 예, 그게 예. 출판물로 이어진 예, 좋은 예. 케이스예요.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18세인데 2005년에 찍은 게 그러니까 지금 2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이게 이제 뭐 계속 뭐 4, 50세 뭐 네. 네, 네. 교과서에도 최근에도 또 실렸다고 막 그러고 근데 정말 어떤 그림책은 너무 좋아도 지금은 애들한테 그다지 읽히고 싶지 않은 느낌 뭐 뭔가 이렇게 문화가 달라져서 좀 올드해지거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책은 그런 느낌이 거의 안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작가의 힘인 것 같아요. 네, 그 약간 되게 몇 자 안 되는 것 같지만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꺼비하고 개구리가 너무 다른 성격. 성격이 다르죠. 네, 완전 달라요. 그 꼭 있는 친구 사이에 꼭 있는 그 스타일이죠. 하나는 막 부지런하고 뭐를 막 잘 챙기고 하나는 그냥 자꾸 막 사고를 쳐. 본능에 입각해서 다니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둘이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맞아요. 그 의미를 다져가는 게 막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으면서 되게 간단한 그런 어떤 사건? 네. 에피소드 하나를 툭툭 던져주는데 제가 이거를 편지 부분을 되게 오래 전에 편지 너무 좋죠. 네, 그 부분만 딱 떼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딴 데에서. 그래서 보면서 아 되게 재미있다. 오래 전에 나온 고전 동화 같은 느낌인데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쭉 보다 보니까 요새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모방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생각하는 개구리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사실 그게 되게 길게 늘어져 있지만 그거의 어투나 구성을 보면 여기 아놀드 로벨의 이 구성이 응용이 되어 있다라는 게 저는 좀 느껴졌거든요. 이분도 어떻게 이렇게 약간 넌센스한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마음을 건드리고 그러니까 물론 개구리와 두꺼비 제일 좋아하지만 다른 글들도 진짜 재밌거든요. 생쥐 수프 뭐 이런 거. 예,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그리고 이제 글과 그림이 같이 가니까 네. 그림에서 주는 또 얘기도 되게 많은 맞아요. 것 같아요. 이분이 플랫에서 미술을 전공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부인하고 둘 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림 쪽은 더 멋진 그림 그 그린인데 얘기꾼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야기를 한다는 편지 얘기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두꺼비가 현관 앞에 앉아있는데 슬퍼 보였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너 왜 슬퍼 보였더니 지금이 하루 중에 가장 슬플 때래요. 편지 오기를 기다리는데 이때가 되면 늘 불행한 게 편지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맨날 그 시간에 기다리면서 불행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기다리니까 둘 다 슬픈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할 일이 있어 이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개구리가 약간 형 같거나 뭐 엄마 아빠 같거나 그 친구를 막 이렇게 늘 그윽하게 바라봐가지고 뭔가 계속 챙겨주는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두꺼비에게 편지를 쓰고 지나가다 만난 달팽이한테 이 편지를 두꺼비 집 우편함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다시 두꺼비 집으로 갔는데 그래서 우리 같이 편지 기다리자 했는데 이제 두꺼비가 막 싫다고 막 이랬어요. 근데 개구리가 아, 왔을지도 모르잖아 막 이러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개구리는 창밖을 내다보고 두꺼비는 막 이제 심통 부리고 두꺼비가 막 편지 올 리가 없잖아 그랬더니 개구리가 아니야 분명히 올 거야 내가 보냈거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내용을 썼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둘이서 같이 행복하게 기다렸어요. 편지가 틀림없이 올 거니까 행복하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참 기다리겠다가 나흘 뒤에 달팽이가 와서 두꺼비한테 개구리의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두꺼비는 무척이나 기뻤답니다. 막 이렇게 끝나요. 미안해. 이게 되게 현실적인 게 이 당시에 쓴 게 지금 76년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70년인가? 76년인가? 그런데 이게 편지가 이 정도 오래고 이 나흘이면 되게 빨랐어. 우리 한 빨리 안 오죠. 네, 일주일 좀 안 됐나? 이 정도 걸렸던 것 같아. 시대를 반영한 거야. 진짜. 그리고 이야기 재미가 자기가 편지를 써서 직접 줄 수도 있지만 아 그렇게 안 하고 기다리게 하는 거 그게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편지 엄청 많이 썼거든요. 정말. 친구들, 그러니까 저희 때 약간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약간 단짝 친구가 생기면 편지를 주고 받고 주고 받고. 그거 어디 뭐 책상 속에 넣어놓는 거야? 아니면 서로 주고 받기? 네, 서로 주고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이나 한 이틀에서 3일에 한 번씩 뭔가 내 생각이나 저 그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아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굉장히 활발하게 보냈는데 지금 읽어보면 정말 참아. 그때는 엄청 진실된 건데. 참아 볼 수 없는 정말 그런 내용이지만. 저는 이 여기에 세계에 이렇게 악당이 없잖아요. 그게 되게 이제 요즘은 악당이 있어야지 적절히 또 그런 게 있어야지 막 뭔가 얘기가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그래서 두근두근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은데 이런 세계에 이 그냥 막 되게 선하고 따뜻하고 막 이런 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 유머러스하고 그렇지만은 않아. 두꺼비가 행하는 어떤 그 행위들을 보면 트러블 메이커긴 해. 그래도 아주 못되진 않아. 뭐 그러니까 그게 누구한테 해를 끼치진 않아. 현실 반영되지 않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좀 트러블을 일으키는데 그게 뭐 악의를 갖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 사실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저께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남자애들이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멀리 있었거든요. 장난치는 걸 봤는데 한 애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못 가게 엘리베이터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애가 야 그러지 마 막 이러는데 한 애는 개구리 갖고 하는 두꺼비 같은 거예요. 막 하면서 둘이서 막 이러는데 어떤 애가 이제 한 애가 막 못 참고 막 욕을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갑자기 아니야 안녕하세요. 갑자기 표적을 바꿔서. 그게 약간 요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서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정말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그 부분의 핵심적인 관계를 잘 담아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더 오래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게 만약 어느 시대 어디에 꽉 국한됐다면 그 시대 얘기처럼 되잖아요. 우아하기 때문에 그 70년대도 재밌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2000 몇 년들도 맞아 사람 관계가 참 이렇지라는 생각 그런 어쨌든
편지 기다리는 친구를 위해서 편지를 써준다는 게 그게 좀 귀엽고 지금 잘 기억은 안 되는데 편지 내용이 별거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짧은. 근데 그 사흘인가 기다리잖아요. 네.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 두꺼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친구한테. 내용은 엄청 단순한 것 같은 거를 지금 기억하는데 한두 말 마디로 할 수 있는. 유치원 애들이 꼭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린이집 교사를 2년 한 적이 있는데 6살 반을 맡았었는데 그때 애들이 늘 편지를 쪽지를 써서 줘요. 내용은 그냥 선생님 사랑해요 밖에 없어요. 사실 그건 그게 전부죠. 네, 그게 전부죠. 맞아. 선생님 혹시 인셀 거셨습니까? 이거는 인셀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에 새해에 한 번? 8월인가 어제 한 번. 그래서 처음엔 이게 인쇄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 내가 잘 골랐네 이거. 직장을 그만둬도 살 수 있겠다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도 좋은 책은 계속 조금씩 팔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 인생의 책이죠. 그러니까 저는 저런 우정 좀 성격은 달라도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생각해주는 그런 관계들이 여러 개 이렇게 생기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너무 가족주의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 좀 친해지면 막 언니 오빠 하고 막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특성인데 좋은 면도 있지만 그 언니 오빠가 안 되는 사람은 다 배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친구 사이가 더 좀 동등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냥 제 마음일 거예요. 그렇게 친구 하면 어쨌든 다르면 더 좋을 수도 있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가족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책을 번역할 수 있다는 건 번역자에겐 되게 행복한 일이었고 선생님이 선택했고 예, 운 좋게 번역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거죠. 저는. 사실 번역가로서의 길을 열어주고 그렇죠. 또, 예. 또 그 당시에 되게 흔치 않았던 그런 번역가에게 인쇄를 그렇죠. 선생님이 골라오셨기 때문에 또 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 선생님 이거 많이 그때 고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매끄럽게 편안하게 잘 읽히기도 읽혀서 이거는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읽다 보면 제 목소리가 들리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즐겁게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편집자도 미리 해놓기도 하셨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편집자가 더 이것도 다듬어 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번역가의 길을 열으셨다면 작가로서 그림책을 만드셨던 나의 초록 스웨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앞표지에는 초록 스웨터를 입은 소녀가 빨간 가방을 메고 미묘하게 웃고 있어요. 이 미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책은 눈이 소복히 쌓인 겨울의 일상으로 시작합니다. 아침엔 온 가족이 나와 눈 쌓인 마당을 쓸고 밥을 먹고 난 뒤에는 친구들이 나온 공터로 동생들과 함께 나갑니다. 신나게 눈싸움을 하다 집으로 돌아오면 난로 위에는 주전자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잘 구워진 고구마와 가래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뜨개질을 하고 계신 엄마도 있어요. 우리는 아빠의 헌 스웨터로 새시를 만드는 일을 돕습니다. 어떻게 새시를 만드냐고요? 그건 책에서 확인해 보세요. 꼬부란 실을 평평하게 만든 실로 장갑도 만들고 목도리도 만들고 조끼도 만들고 올겨울도 따뜻히 보내겠어요. 1월 중순 우체부 아저씨로부터 입학 통지서를 받는 혜진이는 마음이 설레요. 혜진이는 국민학교로 입학을 앞둔 아이랍니다. 바로 아랫동생도 국민학교 입학하는 언니를 부러워하죠. 입학 전에 준비할 게 많아요. 가방도 사고 종합장도 사고. 엄마는 입학을 앞둔 혜진이에게 새 실로 스웨터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혜진이가 직접 고른 털실색은 초록색. 아빠에게 이름 석자도 배우고 친구들과 썰매도 타는 사이 시간이 흘러 입학식 전날이 되었고 엄마는 초록색 스웨터를 완성했어요. 새 옷도 입고 새 가방에 새 신도 신으니 혜진이는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드디어 입학식 날이에요. 운동장에 모인 아이들은 이름표와 손수건을 가슴에 달고 줄을 섰어요.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자랑스럽게 지켜봅니다. 혜진이는 어서 교실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코트 안에 입은 초록색 스웨터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어릴 적 저도
국민학교 시작은 국민학교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 아, 초등학교 졸업하셨어요? 네, 국민학교에서 이게 마지막. 야 그거. 저의 입학식이 생각나는 책이었어요. 어릴 적 저도 되게 시골에 살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거를 왜 골랐냐면 저는 제 달가랑이랑 되게 시대가 같은 시대거든요. 제 책이랑 그래서 되게 분위기가 비슷해가지고 제가 조금 젊어 보이시는데요? 아 우리 동네 달가랑이라고 제 책은 있는데 우리 저 달복이가 부모님이 교사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외진대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시는 분들이어가지고 광산? 네, 광산 좀 늦게까지 그게 좀 네네,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실은 좀 젊은 세대인데, 그쵸, 어. 네, 약간 이제 그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나는 거죠. 네, 그때는 서울보다는 또 거긴 조금씩 느렸잖아요. 그때는 더 차이 났잖아요. 요즘 거의 없는데, 근데 저도 어릴 때 사진 보면 여기에 수광 진짜 딱 있고 맞아요. 아 근데 제가 제 남친이 저랑 4살 차이 나잖아요.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 속은 안 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나 우린 달았는데 자기 달았. 수건 잘 생각 안 나. 난 달았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이렇게 차이가 나보다 더 4년 전에 입학을 했을 텐데. 아, 네. 아무튼 국민학교 입학식 전에 기쁨과 설레임, 가족의 사랑이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엄마와 같이 읽어보면서 변한 풍경과 비슷한 풍경을 비교해는 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 책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선생님 이 뒤에 사진 선생님이세요? 저 아니고 아. 원래 그 저기 여기 키다리 사장님 여동생 그러니까 키다리 사장님도 저보다 젊으신데 인천에 사셨거든요. 근데 자, 본인도 엄마가 뜨개질을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앞에 소개 보니까 어머니께서 해주셨다고 이렇게. 네네. 이거는 그러니까 실화의 바탕을 두고 약간 좀 다르게 한 거. 왜냐면 저희 형제 네 형제인데 요새는 4형제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3형제 정도로 했고 동생이 막내가 좀 싫어했어요. 자기는 안 나셨냐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늘 뜨개질을 떠서 저희 이제 털 옷을 만들어 주셨던 이것도 저는 약간 일 같은 거 약간 운 좋게 시작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첫 책이 만화방 이야기인데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아, 책 나왔다고 보여주는데 그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이제 송현 선생님이 자기 어릴 때 만화방 얘기 아 책 너무 좋은데 나도 사실 쓸만한 거리가 하나 있는데 막 이러면서 제가 또 얘기 비집고 들어간 거지. 이제 본인이 계획이 12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날인가 다음날인가 그거 재밌을 것 같다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야기 별사탕에 70년대 80년대를 보여주는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시리즈 중에 제 책이 12번째 12번째 책이에요. 그리고 여기 혜진이라고 나오는데 여동생 이름이 혜진이거든요. 아, 근데 어렸을 때들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누구 아버지. 그 동생이 늘 샘을 냈어요. 아, 그 샘 냈죠. 선생님이 큰딸이셨어요. 예, 그러니까 혜숙이 엄마 그러면 왜 혜진이 엄마도 되는데 속상하잖아요. 그 사실 그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아, 기분이다. 그러니까 동생이 이름으로 둘째예요. 아, 보상을 해드린 거 동생이 둘째인데 혜진이. 첫째 이름으로 넣으셨어요. 야, 막내는 철저하게 배제됐네요. 막내는 아예 끊어버렸어. 막내는 둘째를 지웠어. 그러니까 이거 책을 이게 언제 엄마를 생각하고 썼는데 책을 줬는데 자기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름도 안 이 나오지도 않아. 지금은 좀 후회되더라고. 그냥 옛날 얘기니까 4명 해도 되는데 애기 그냥 하나 있어도 네. 되는데 저는 여기 얘가 둘째잖아요. 저는 얘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언니가 저랑 4살 차이가 나서 언니 새 가방 주고 막 영어 테이프 같은 것도 중학교 입학할 때 새 영어 테이프 막 장만해주고 네, 그게 엄청 부러웠는데 얘가 아무튼 쟤더라고요. 저의 모습 그 와중에 여기 아니 근데 권문희 선생님이 진짜 표현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선생님 글맛이랑 되게 딱 잘 맞았던 것 같고 너무 저도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까지 머리 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왜냐하면 그냥 글만 드렸지 뭐 이런저런 얘기하기에는 그건 어차피 그림은 화가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책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 한 게 없고 그림이나 뭐나 그냥 만나서 한번 밑그림 같이 보고 편집자가 했고. 아시던 사이셨죠? 알았죠. 그렇죠. 권문희 선생님하고는 네. 제가 팬이죠. 권문희 선생님. 그리고 표지만 제가 좀 얘기해도 표지가 원래는 가방 맸을 때 식구들이 다 막 기뻐하는 아, 네네네네. 예, 근데 위에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제가 보기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표지에 나오기에. 아. 그래서 얘만 그냥 좀 부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온 책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얘기한 건 딱 하나. 그 표지. 그러니까 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표지가 왜냐하면 다 들어가면 의미는 있지만 식구들이 기뻐. 근데 어쨌든 얘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옆으로 이렇게 빼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건 난 지금 봤네. 네. 초록색 은박에. 돈 많이 써. 돈 많이 써. 녹박. 녹박. 야, 이거 박이 들어가 있네. 그래서,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처음에 스웨터 얘기만 네네. 이제 입학할 때 엄마가 스웨터를 떠줬다 하고 스웨터 중심으로 갔는데 이제 편집자의 의견이 이게 입학하는 것도 있으니까 아. 그 부분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원고를 두 번 쓴 거예요. 근데 처음에 오케이가 됐던 원고 다시 한번 쓰게 되니까 편집자가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오케이 난 원고를 다시 쓰기 싫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시간 막 몇 개월 보냈는데 책이 나오고 나니까 훨씬 좋다는 생각. 두 개의 축, 입학이라는 축하고 엄마가 떠주는. 그리고 왜 또 그런 생각이 드냐면 털실에 대한 책이 그런 사이에 나왔어요. 사계절에서 아. 그 초록 털실로 뭐 뜨는 거. 아, 네, 나는 초록. 네, 그래서 만일 그게 그 포인트가 두 개 안 됐으면. 너무 비슷한 책이 됐을 것 같아요. 아~ 거기다 늦게 나오는 책이잖아요. 그렇구나. 네네네. 그리고 없었던 건 아니고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떠줬다라는 부분은 원래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그 이제 얘기를 또 많이 예, 조금 더 늘려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나중에 이렇게 원고를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나중 원고가 더 좋은 거예요. 아 근데 저도 그림책 글을 좀 가끔 아주 가끔 써보긴 하는데 이게 글도 그림만큼이나 계속 생각을 하고 계속 맞아요. 리마인드 일을 시키면 조금 계속, 좋아져요. 조금 네, 계속 정리되면서 더 좋은 어떤 생각들이 좀 스며든다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문장력도 그렇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쓴 글은 단숨에 썼기 때문에 내가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건 있어요. 이렇게 슬슬슬슬 잘 나와. 근데 이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이제 시간을 잡아가지고 뭐가 통지서가 오고 막 이런 게 된 거는 저도 막 생각을 해야 되는 아버지가 뭘 해줬는지 엄마는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는 입학할 때 세타를 떠주신 거고 아버지는 글자를 가르쳐주고 연필을 네. 깎아주는 이 역할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엄마 아버지를 다 등장시켜서 다행이다. 뭐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아, 가족 선물인데 막내만 선배는 계속 막내. 막내가 그러더라고. 왜 나는 없어? 막 이래가지고. 아 근데 저도 선생님이랑 약간 차이는 좀 있지만 그 뭐 근데 굉장히 문화가 비슷했던 게 그 몇 년 안에도 사실 이런 문화가 많이 안 변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신발 사러 가고 그다음에 가방도 사고 그다음에 이 스웨터를 어머니가 아주 가끔 떠주시긴 하는데 그다음에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항상 이게 풀까? 그치. 실을 계속 풀어서 뭘 이게 맨날 이렇게 잡고 있어야 맞아. 되고 엄마는 왜 뭉쳐놨던 실을 다시 풀어서 다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할까? 늘 그게 좀 신기했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뭐라 할까? 실을 다시 좀 팡팡하게 뭔가 정리를 해야 매끈하게. 네. 실뜨기가 더 잘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요새는 우리가 그냥 세타 사서 입고 낡으면 그냥 버리고 이런 건데 그때만 해도 좀 실이 이게 비싼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먹고 사는 건 아주 어렵지 않아도 물건, 공산품 이런 건 다 좀 비쌌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을 해서 풀어 쓰는데 그냥 쓰면은 헌 거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요 정도의 두툼한 스웨터는 그때 당시에 공장에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설명이 좀 있더라. 이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떠서 수출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장식이 아니라. 수고. 그 저희 그러니까. 엄마도 집에서 해가지고 그 뭐 하나당 얼마 5,000원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공에 비해서 수입이 적어가지고. 지금은 비싸요. 엄마가 좀 연세 드시고 좀 편찮으실 때 그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끼를 그냥 조끼는 싸지만 손으로 짠 조끼 비싸더라고. 마블 몇십만 원인 거예요. 30만 원? 요새는 공임이 비싸요. 그래가지고
그렇긴 한데 옛날에는 진짜 사람이라는 게 너무 쌌죠. 근데 대신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집집마다 겨울이 되면 애들이 크고 또 취미생활도 막 이렇게 하고 우리 중학교 때는 서로 목도리 떠주기 맞아요. 막 이런 거 장갑이랑 목도리 장갑이랑 목도리 뜨고 막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동네마다 블럭 하나 지날 때마다 털실집이 있었어요. 아 맞아. 그래서 유리 창문에 이렇게 털실들이 쫙 예쁘게 쌓인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무더기로 쌓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집이 되게 흔해서 별로 이상하지 않았었는데 요새는 그런 집을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없어진 풍경 중에 왜냐하면 그 뜨려면 실값도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사실 그 정도 돈은 주면 좋은 세탁을 많이 사일 고급집이죠. 그렇죠. 비싼 실 사서 진짜 이렇게 뭔가 마음을 다스리거나 태교하거나 이런 느낌으로 제주도에서 그거 있잖아요. 그 하얀색 이시돌의 목장에서 나오는 그런 것처럼 그 정도로 비싸진 않아도 이제 누가 직접 싸서 한다 그러면 더 비싸. 근데 옛날에는 없어서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는 게 더 비쌌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의 노동력으로 우리가 춥지 않게 다녔던 그런 일이죠. 저는 이 스웨터를 보면 좀 가슴이 아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솜씨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스웨터를 하시는데 완전 너무 화려한 스웨터를 막 이렇게 기교 많고 무늬를 엄청 내셔서 식구들이 와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한차 이모들도 이제 시집가고 애들을 낳고 막 이래서 끊임없이 그거를 한 2, 3년을 맨날 앉으셔가지고 진짜 힘든 일인데 당신은 선물처럼 그러니까 왜냐면 딸들이 다 잘 먹고 사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 앉아서 이걸 하시다가 이제 무리가 좀 오신 거예요. 심장에 무리가 오시고 그래서 쓰러지셔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 스웨터를 할머니가 짜주신 스웨터를 아무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저도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떠준 스웨터를. 나도 이거 너무 아쉽더라고. 엄마가 떠준 이 스웨터 갖고 있으면 좋았을걸. 우리가 이 둘째는 뭐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못 입었지만 셋째, 넷째가 계속 물려 입다가 나중에 이제 아마 풀었겠죠. 근데 이런 거 쓸 줄 알았으면. 세탁이 있으면 딱이잖아요. 근데 사진도 찍은 게 있는데 목 올라온 그게 흑백 사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떠준 그 초록색은 제 마음속에만 있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아쉽더라고. 진짜 이제 목 이렇게 올라와서 목 이렇게 올라온 꽈배기 분이 진짜 이걸 한 60년대 70년대 요때 그때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쵸, 만들...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막 올라오기 너무 시작해서 너무 따가워가지고 아 맞아 좀 따가웠어 맞아 그러니까 저런 걸 입으면 속에 뭘 입어야 되는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수건 대고 이렇게 입기도 하고 맞아 따뜻하긴 했지만 네. 그랬죠. 기획에 의해서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 선생님이 좀 창작을 하시게 그렇죠. 그리고 초록색이라는 게 또 선생님 그렇죠. 마음에 있던 네네네 끼어들어가가지고 제 얘기를 하나 쓰는 그런 원래 거죠. 그게 도서 기획자의 웬만한 건수도 놓치지 않는다 제가 소개할 이 100일 동안의 메일도 이것도 초록색이네 여기에 앉아서 책 읽으시는 네네네. 그 여자분이 초록색이세요 진짜 드로잉 많이 들으셨어요. 진짜. 근데 언제부터 그림 그리시죠? 글쎄 언제 한 몇 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좀 막상 못하잖아요. 근데 그건 하게 됐던 거는 제가 엄마가 편찮으시면서 왔다 갔다 할 때 시간이 많잖아요. 지하철에 왔다 갔다 한 3시간 타고 다니면서 와 어떤 사람을 우연히 어디 가다가 봤는데 초록으로 면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중에 돌아와서 그 사람을 하나 그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초록색을 하고 손에다 막 그 문신인가? 타투 같은 거 하고 막 이랬던 친구인데 색깔이 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 그리고 김중서 선생님 하는 그 그림 모임 그것도 네. 한 5주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수다 떨면서 되게 마음대로 그리는 거였잖아요. 수다 교실 거기에서 난주 작가도 보고 유진 선생님 맞아요. 근데 내가 아니 화가들이 들으러 오는 건 진짜 의외였어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일로 하는 거하고 이 느낌은 또 달랐다고. 맞아요. 마음을 풀러 오는 거죠. 유설아 작가도 그때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책도 사실은 그거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좋아서 번역을 시작하시고 네, 사실 번역으로 열었고 저기 선생님 가지고 계시는 어떤 컨텐츠가 딱
딱 맞는 기획의 어떤 시리즈가 있어서 또 이거 나 해보고 싶어 이러면서 들어가셨고 초록 스웨터 이것도 지금도 페북에서 계속 쓰고 계시는데 걷는 인간이라고 하셔서 걷는 인간은 그냥 제가 네네. 남편하고 이제 같이 걷잖아요 네네. 걸으면서 이제 둘이 못 걸을 때 혼자 걷지만 재미로 이제 사진 하나씩 해서 했는데 작년 2월 1일에 맨날 우리가 읽는 거는 뭐 좀 많이 읽는데 쓰는 게 없다 이렇게 해서 페북에서 그런 얘기하다가 그러지 말고 써볼까 이렇게 세 명이서 해서 쓰게 된 거예요. 2월 1일부터. 그러니까 걷는 인간은 그 이전부터 했지만 그래서 세이서 썼는데 각각 자기가 쓰고 제가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슨 생각나면 또 금방 한다고 단톡방에 그 두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매일 썼는데 100일 동안 쓰자. 우리 습관되게 그렇게 쓴 거예요. 이게 출간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거는, 그냥 그렇게 예. 그러니까 다 출간은 이게 무슨 의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때 이 책은 나오게 되게 재밌는 게 갤러리 원에서 전시할 때 그 아마추어의 그림 그리기 이런 게 재밌다고 유출판에 있는 두 분이 보시고 한번 책을 전시를 보러 왔다가 2015년도에 한 그게 오래된 거예요. 그거 하고 나중에 이제 그림 이렇게 보시면서 그림을 그린 것에 대한 책을 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야 뭐 책을 내준다니까 고맙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게요 이랬는데 계속 안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연히 2월 1일부터 처음에는 내가 시를 좋아하니까 시에 대한 글을 써볼까 이랬는데 생각보다 매일 쓰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에 대한 게 앞에 좀 많다가 나중에는 굳이 그럴 게 있냐 그냥 일기니까 하루에 A4 용지 한 장 쓰는 게 그냥 목표인 글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일을 한 장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빨리 쓰는 거지. 그 오늘 정도 쓴다라는 생각하에 한 11시부터 막 따다닥 쓰면 우리 남편 맨날 뭘 그렇게 따다닥 쓰냐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구난방이긴 하죠. 그날 생각되는 거 막 썼는데 이제 한 100일이 돼서 그 모임은 끝나고 그리고 저는 그래도 계속 썼어요. 어차피 시작을 한 거니까 그러고 있는데 유출판에 이제 이 유정미 대표가 그 원고 좀 쓰고 있냐고 갑자기 이제 온 거야. 내가 갑자기 덜컹하면서 내가 쓰기를 한 게 있지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그림에 대한 글 쓰는 건 어렵고 최근에 내가 100일 동안 글 쓴 게 있는데 이 중에 괜찮은 거 있으면 그림하고 같이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100일 동안 그 한 걸 보냈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이걸 그냥 내자고 이렇게 된 그래서 내가 5분 동안 고민했어요. 일기 내야 되나 근데 내준다고 할 때 내는 게 또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게 됐죠. 근데 저 굉장히 선생님하고 1년에 그래도 한 4-5번 정도 회의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선생님과 간간이 일상에 대한 게 조금씩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었고 또 페북에서 늘 자세히 알려주셔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 에세이를 쭉 이게 읽기가 쉬워요. A4 한 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딱 A4 한 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읽으면서 일상에 대한 부분이고 길지 않아서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항목이 딱딱딱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100일 안에 나를 여기서 두 번을 만나셨어요. 일기이기 때문에 등장을 하는구나. 더 만날 수도 있지만 여기 우리가 하는 모임 그런 표시해준 거. 표시는 또 이제 여러 가지로 근데 처음에 이걸 책을 내자고 할 때 약간 고민스러웠던 게 내가 일기였기 때문에 그날 중에 있었던 것 기억에 남은 걸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내도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정미 대표는 책을 내려고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어깨에 힘 빼고 쓴 것이 오히려 슬슬 잘 읽힌다고 그래서 남편한테 이게 책 내자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무슨 일기를 책으로 내냐고 그래서 그러게 나도 그래서 고민이긴 해 이랬더니 내가 근데 고민했는데 결국은 그걸 물어봤다는 건 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겠죠. 내기를 했다 그랬더니 너 너무 뻔뻔한 거 아니니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책 나오기 전에 한번 읽어보더니 그 얘기는 했어요. 맨날 집에서 누워있는데 여기 보면 엄청 부지런하고 내가 밖에서 열심히 열심히 뭐 하니까 집에서 이제 지쳐가지고 누워있는 거지 막 그러곤 했는데 어쨌든 저도 이거 보면서 내가 뭘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맨날 하고 그때 쓰는 거지 지나고 나서 보면은 뭘 하고는 많이 있네. 아니 진짜 저 이렇게 보면서 진짜 부지런하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부지런한 건 아닌데 쓰다 보니 그런 거야. 글 자체에 대한 부지런한 게보다 예를 들면 탐조 활동을 하신다던가 늘상 항상 걸어 다니시면서 직업 자체가 읽고
보고 느끼고 쓰고. 맞아. 우리가 읽는 인간이죠. 네. 사실 읽는 인간, 쓰는 인간인데 정말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최근에 좀 했거든요. 왜냐면 안 그러면 이러다가 걷지도 못하겠다. 아니, 계기도 있었어요. 이게 제가 너무 앉아서 있고 건강도 뭐, 그리고 좀 이렇게 앉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동네 길을 한 번, 이전에도 조금씩 가끔 뭐, 걷긴 했는데, 5,000번을 못 넘죠, 사실. 근데 약간 중풍을 걸린 할아버지가 내 앞에서 걷고 있는데 내가 그 할아버지를 따라잡지 못하는. 내가 아, 보기에는 엄청 천천히 걷는데. 그래서 좀 빨리 걷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천천히 걸어도 꾸준히 걷는 게 그래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제 체력이 바닥이었겠어요. 아픈 건 아니지만 체력이 약한 거예요. 항상 거기에 맞춰 살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기서 행주산성 올라가는 얘기가 나와요. 늘 평지를 천천히 걷다가 행주산성 올라갈 때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다르구나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맞아, 헉헉대고 막 헉헉대고. 그런 어떤 선생님의, 제가 못 보지만 아 선생님이 약간 다른 이면 좀 보면서 되게 재미를 느꼈고요. 저는 그때 줌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이죠. 일본에 있는 작가님하고 뭐 또 그림책 읽게 하시는 분들이라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저희가 이제 책 얘기가 금방 끝나면 수다 시간으로 맞아요. 이어지거든요. 그 시간은 즐겁죠. 아,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수다 시간에 했던 그 이야기, 제가 막 우리 엄마가 막 야 너 그렇게 이러는데 1억은 버니? 막 이렇게 물어봐서 되게 황당하다. 막 이게 남들이 보는 우리 실상인가 봐. 남편이 보면 우리 돈 되게 많이 버는 줄 알잖아. 그런 얘기라. 왜냐면 저희가 늘 바쁘게 막 이렇게 오고 가니까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좋고 필요하고 찾아가고 싶어서 막 달려다니는 거지 사실 돈만을 쫓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런 얘기도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약간 그 우리 알도 얘기할 때 맞아요. 저는 늘 상상 친구가 있었고 그 상상 친구를 가지고 그거 재밌었어요. 네, 그 썼다고. 네, 그걸로 그림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때 그 첫 원고를 우리 사장님한테 보여줬다가 우리 사장님이 얘 미친 거 아니냐고 본인하고 얘기 안 했는데 얘 미친 거 아니냐고 얘 왜 이렇게 아무 현실이 없는 애를 가지고 사장님 되게 건조하시네. 그래서 내가 그때 상처받았잖아. 내가 정말 작가의 싹을 잘라버렸어. 제정신이 아니었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 내 동생이 그런 동생이 있어. 나는 그렇지 않았지만 네. 우리 밑에 있는 동생이 혼자 중얼중얼하고 많이 놀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상상 친구하고 노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 몰랐지. 그냥 쟤는 혼자 저러고 노는 거다 그냥 생각했죠. 근데 저는 사실 모든 아이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줌 모임을 할 때 그때 안 거야. 아 이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많아요. 그런 사람이 완전 다 양상이 달리 있구나. 아니 근데 그게 그때 저도 뭐 이렇게 상상 친구에 대한 어떤 책 그때 칼데코상 받은 것 중에 비클의 모험인가? 그게 상상 친구. 영미권에는 그 상상 친구 꽤 많은 것 같던데. 말이 그 상상 친구 딱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많이 얘기하고 그걸 좀 권장한달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런 개념이 되게 없어가지고. 그림책 작가의 작업실 거기서도 구리아구라 그 그림 그린 사람이 자기가 그 상상 친구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언니들 학교 다 가고 나면 그 상상 친구하고 늘 놀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애들이 있는 거야. 네. 그런 애들이 있는데 너무 무시당했던 그치? 거지. 왜 저래? 쟤 왜 저래? 이런. 저도 막 그런 또 하나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게 저 우주를 좋아하는 우주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물리학적인 얘기도 좋아하고 잘은 수학적으로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도 되게 놀라운 세계가 보이는 것 같아 좋아하는데 사실 실상 맨눈으로 하늘을 봤을 때 북두칠성 외에는 잘 못 찾아. 근데 진짜 엄 선생님은 토성도 찾고 금성도 찾고 아 우리도 분명히 보여요. 목성도 보시고 그러면서 여기 시리우스 폴룩스 이런 별자리들을 너무 하늘에서 잘 발견하시는 거야. 아 그거 별자리 판이라고 앱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렇게 맞추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안 봐도 그런 목성 화성 뭐 이런 거는 알지. 그러니까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는 그것밖에 안 보여 우리 동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옛날에 사람들은 별이 잘 보였기 때문에 많이 알았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면 다 아는데 우리가 별을 못 보고 자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학교에서 옛날에 배웠던 거 다 잊어버렸고 여름에 더우니까 밤에 걷잖아요. 그러면은 하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궁금해지고 또 저보다 조금 아는 게 많은 저희 집 기억 뒹굴이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해주고. 아 근데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밤에 저희 남편이랑 막 걷다가 그 얘기를 했죠. 여보, 지금 저 하늘에서 보이는 별 중에 토성하고 목성이 있어. 근데 우리 보여요. 네,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야. 엄 선생님 보니까 토성하고 목성을 찾더라고. 나도 찾고 싶어. 막 이러면서 별자리판. 아니 나는 어느 날 그 지렁동 쪽에 주로 요새는 대장천 쪽을 걷지만 한때는 지렁동 쪽도 많이 걸어요. 그래서 그 주로 걷는데 거기가 다 별들이 또 잘 보이는데 들판이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목성은 워낙 커서 잘 보여요. 근데 토성은 잘 안 보이는데 토성이 보이는 거. 맨 처음에 토성인지 몰랐죠. 쟤 뭐야 이랬는데 약간 형제처럼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게 선생님 그러니까 색깔이나 뭐 크기나 이런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삼태성 이런 않아요. 거는 같이 있으니까 모양이 그려지니까 찾겠는데 삼태성도 보여 잘 보여. 사각형 이런 건 잘 보이잖아요. 사각형 오리온. 근데 목성 토성 이런 건 그냥 별 하나인데 그걸 어떻게 찾나 싶은 거죠. 목성이 그러니까 큰 별이어서 금성하고 목성은 눈으로 볼 정도로 시리우스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우스도 엄청 밝고 가까워서 잘 보이고 목성은 커서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토성은 요새 잘 안 보이는데 한동안 갑자기 별 하나는 늘 보이던데 어느 별이 어느 갑자기 생긴 거예요. 생긴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는데 안 보이다가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은 얘가 목성이 있으면 요 정도 거리에 이렇게 토성이 있어요. 근데 토성이 이렇게 띠가 있는 것까지는 안 보이고 그렇게 하려면 망원경으로 좋은 거를 봐야죠. 한동은 화성하고 목성하고 되게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거 관찰한 적이 있거든요. 이지환 선생님도 탐조하고 별 이런 거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려고 한번 오기도 하고 우리 동네 맨날 써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림책 좋아한 지는 오래됐지만 또 요새는 이제 걸으면서 이제 별이라든가 새라든가 이런 거 제가 자기하고 부딪히는 거에 조금씩 관심 갖고 정을 준다 그러나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새가 얼마나 많아요. 까치부터 뭐 참새부터 많은데 가면서 휙 보는 거라 내가 산책을 하면서 관찰하는 거 약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오리들한테 마음을 주면서 진짜 오랜만에 정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그 오리들은 모르지만 내가 오리들 보는 그런 즐거움에 거기를 항상 걸으면서 아 그냥 집 근처에서 집 근처 한 20분만 나가면 대정천이라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허미 씨가 우리 대정천에 가도 되죠? 그래서 아 무슨 가도 되지? 이랬다. 그 저기 엄선배네 개천 아니야? 내가 아 우리 동네 개천이긴 하지. 엄선배네 개천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니까. 아니 그러면 탐조를 하시면 이렇게 많이 여기저기 막 아니에요? 그 정도 탐조는 아니고. 그런데 직접 막 여기 보니까 새 왔다고 막 보러 가시고 계시는데요? 저기 이전 선생님이 그쪽은 좀 더 본격적인 탐조하는데 한번 같이 보자 그래가지고 한강하고 그쪽 하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왜 개구리와 두꺼비는 친구에서 선생님의 케이시와 선생님이 얼마나 다른 상태로 친구처럼 지내는가를 여기 이 에세이를 보면 진짜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부엌이를 놓게 되는 서로 체인지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부엌을 맡으라고 생각했대요. 네, 저도 정말 부엌 정말 이상하게 늘어나지도 않고요. 저도 똑같은 얘기 들었어요. 너무 성의가 없다. 음식을 만드는데 너무 성의가 없다. 그러더니 본인이 맛있게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본인은 못 견뎌서 네, 본인이 만들기 시작하는 그 계기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아 모든 여자가 밥을 하고 막 이렇게 뭔가 맛있게 차려내야 되고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많이 예,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마치 그래야 되는 것처럼 사회 통념이 이렇게 돼 있었구나. 저도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거 왜 내가 해야 돼 하고 다르게 몸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직장 다닐 때는 밥이 없으면 집 들어갈 때 비빔밥 사가지고 들어가고 막 그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리고 좀 이제 쌓아놓은 신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쌓아놓은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지금 제 부엌을 맡아라 이랬더니 아 자기가 하긴 하지만 부엌을 안 받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으니까 자꾸 하게 됐고, 안 맞겠다고 했지만 어느 날 내가 깨달은 게, 뭘 하려면 장을 봐야 되잖아요. 장 보는 사람의 주체가 남편이 됐더라고요. 오, 잘 됐다. 왜냐면 뭐가 집에 없다는 둥 뭐 이런 거 얘기해. 나는 있는지 없는지 신경. 그러니까는 사실 그렇게 하니까 일을 또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 그러면은 뭐든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삼시세끼를 어떤 한 사람이 책임진다라는 게 힘들죠. 안 하지만 안 하지만 스트레스는 계속 받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저희 집은 둘 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러다는 셋 다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맨날 뭘 사들고 들어가거든요. 네네. 지금 저의 별명 중에 또 하나가 뺑덕어멈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요? 그 뺑덕어멈이 원래 돈 있으면 떡 사먹고 돈 있으면 술 사먹고 그러니까 집안 살림 관심 없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 불렸는데 이제는 그냥 뒹구리뇌로 통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책 얘기 말고 또 하나 선생님 직업이 평론가에 평론가의 아들이야. 근데 사실 선생님한테 많은 의뢰가 가고 또 KBBY나 또 유력의 어떤 권위 있는 단체들이 항상 그림책 심사를 할 때나 이럴 때 선생님을 이제 찾고 하는 부분이 선생님이 뭐 기획자이기도 하지만 평론가의 위치에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평론을 하려면 좀 날카로운 뭐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독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읽기는 하죠. 그림책을 많이 보고 그런 건 하는데 비평을 하려면 조금 더 날카로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뭐 그림책의 전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갖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요새는 아 그래 나는 그림책을 좋아하는 독자지 이렇게 생각하고 좀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있고 비평을 하려면 또 비평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서평을 오랫동안 어디에 연재를 했었는데 한 600페이지 돼요. 근데 오래된 거죠. 이제 원래 논문 쓰면 면서 그거를 안 쓰게 돼가지고 근데 어떤 우연한 기회가 돼가지고 그거를 좀 살리고 책을 앞에 붙여서 책을 한번 올해 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거의 평론 휴업 상태였는데 책을 생각하면 좀 요새 흐름이나 이런 것도 좀 써야 되고 사실 이거 보면 제가 이것저것 많이 뭐 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그림도 좋아하고 뭐 제가 어느 날 정말 난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좋아하는 건 많아요. 뭐 시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왜 모르냐고 넌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남들이 보면 뻔히 하는데 나는 모르는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림책도 사실 다는 아니지만 스토리텔링 맞아요. 특별한 형식의 좀 독특한 형식의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그 책에는 좀 쓰려고 하고 그래서 저 평론을 아주 초창기서부터 이렇게 다져오시면서 평론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요새만큼 그림책 평론이 많아진 시대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평론이라고 딱 펼쳐보면 리뷰인가 평론인가 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은 평론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평론가도 가치관에 입각한 그 평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떤 생각의 틀이 있는데 그 생각의 틀에서 이 책을 바라봤을 때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겉모양을 소개하는 건 그건 리뷰지 평론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가지고 있는데 저도 그 비평과 평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부도 필요하고 감각도 필요하고 또 책도 많이 보면서 골라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새처럼 또 그림책이 인기 있는 장르가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그림책 공부하러 간 게 2005년, 6년인데 옛날이더라고 벌써 한 15년 전이고 그 뒤로 돌아와서는 뭐 논문 쓰고 번역하면서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이러면서 아까 공부 좋아한다고 했지만 그 공부가 자기 관심 있는 것만 하는 거지 이렇게 목표를 갖고 하는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림책 론이라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꿀밤나무에 있는 왜냐하면 그림책을 여러모로 접근하지만 사실 그림책 론이 옛날에 쓰여진 거긴 하지만 왜 이런 미적 효과를 드러내는가에 대한 네네네.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요즘 또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최근에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리노들만의 뭐 그림책 론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거는 기호학에 기반이 돼서 그렇죠. 예, 그림책을 이제 시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한 그런 흔적인데 우리나라 지금 예를 들면 선생님 세대 이제 허미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림책을 평을 할 때에는 그 당시에 이런 꿀밤나무를 만들었던 어떤 가치관이 기반이 돼 있는 상태에서 도서를 얘기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평론하시는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 평론가의 가치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지점에서 이 책을 얘기하는 거 하고자 하는 건지에 대한 지점을 잘 못 느끼겠다. 그러니까 책이 좋다라는 얘기만 하고 내 생각에 이 책에 대한 어떤 더 생각의 베이스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아서 잘 이런 걸 평론이라고 해야 되나라고 하는 지점도 저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너무 사실은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평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많아요? 본인이 평론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평론뿐만 아니라 사실 작가도 그렇고 누구나 밑에 자기의 가치관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아우 나도 너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너무 놀았나 너무 공부에 대해서는 하는 사람도 많고 나는 그냥 책 좋아하니까 번역하고 또 나이도 많고 이제 뭐 그런 아니, 게 있잖아요. 나이는 안 많으세요. 아니 어쨌든 이제 한창 뭐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막 뭘 열심히 안 해도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 막 이런 요새 한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이러다가 그래도 또 그림체론에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재밌고 또 책을 또 그렇게 봐도 좋겠다 라는 생각도 최근에 조금 했는데 이제 계기도 있고 근데 선생님 지금 활동은 별로 안 하신다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선생님의 글쓰기를 몇 번 맛보면서 아 진짜 그걸 잘 쓰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의뢰를 드린 적이 있어서 선생님한테 글을 받았을 때 굉장히 솔직 담백하면서 그러니까 평론가라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글을 읽었는데 사실 요새 뜸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이 세계에서 지금 연배에 선생님이 조금 후배들을 위해서 다져볼 수 있는 거는 또 작가로서의 활동도 있고 재미있는 활동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림책에 있어서 평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약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글쓰기를 좀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앞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니 어제 사실 도서관에서 이거 나의 초록색 털 갖고 만났었거든요. 줌으로. 근데 초등학교 1학년하고 3학년 애들한테는 이 책이 굉장히 옛날 얘기더라고요. 네. 그쵸. 그 애들이 난로에 왜 가래떡이나 고구마가 있냐, 왜 실은지 이렇게 걸어놨냐, 뭐.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난로 개념이 없는 그렇죠. 아이들인 거예요. 제일 재밌었는 게 어떻게 하면 멋진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 갑자기 순간 당황해가지고 저도 편집자로 시작하고 번역을 또 많이 하고 글 쓴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작가라는 의식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서 순간 당황한 거예요. 멋진 작가? 내가 속으로는 어제 제가 일기 쓰면서 멋진 작가가 되어볼까? 앞으로는 막 그렇게 했지만 그거는 좀 앞으로 해보려고 생각해요. 좋은 그림책에 거는. 대해서 좀 쓰는 거 그거는 저를 위해서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얼추 이제 네네네. 돼가지고 네.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너무 수다를 원래 선생님의 그 수다가 이미 뭐 그림책 수다라는 시간도 있었는데 뭐 네네. 많은 분들이 알 겁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습니다. 네. 선생님이 어려워하시지 않고 너무 마음껏 네. 얘기해 주셔서 좋았는데요. 네. 자 어땠는지 한번 오늘 우리 달복이 완전 너무 조용했는데 저요? 끼어들 팀이 없었어? 팀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한 6년 전에 뵌 적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 진짜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사진을 아주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 여기에 저도 있답니다. 진짜? 예. 이렇게, 이것만 봐도 아시네요. 예, 그래서 이. 나 받았던 것 같은데. 예, 저한테 주셨어요. 예, 맞아요. 얼굴이 그때. 좀 변한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못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사진을, 그 달걀 그거를 맞아. 저한테 주셔가지고, 이제 누군지 알았어. 그 책 되게 좋아하는데,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책방은, 책은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책꽂이 지금 꽂아져 있거든요. 그때 여기서 만났는데, 본인 책이 나왔다고. 주더라고. 사실은 수첩을 이렇게 보여주셨었어요. 그때 수업이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 수첩을 되게 보면서도 와, 뭐 저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근데 되게 멋진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쓸모없는 일을 많이 하고 있지. 그때처럼 또 여전히 되게 좋은 얘기들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해가지고 반가웠고요. 예. 더 젊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되게 좋은 시간이어서 제가 사실은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기억이 나요. 이때 만나가지고 네, 네, 네. 요 그림 보니까 생각나요. 그때 어떻게 그때 인제 일 저기 일산에서 한 거잖아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 기억이 일적지 않아요. 어떻게 기억하시지? 요 보니까 어떻게 생각나요. 그림만 보고 하시는 게. 예. 네, 그래서 되게 좀 되게 반가웠고 그림책의 우리나라 한 역사의 또 일부분을 가까이서 또 들으니까 어디 가서 듣겠어요. 너무 열심히 네. 안 해가지고 나는 그냥 재미를 따라서 아니 열심히 하셨어요. 아니, 근데 사실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너무 이렇게 재미있는 것만 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어른들은 재미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물론 뭐 내가 완전히 무슨 집시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항상 나는 알잖아. 내가 재미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은 뭐 캥긴다 그러나? 그러니까 누가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약간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났는데 아니 비평 이런 걸 해야지 맨날 그림이나 끄적거리고 아, 그렇죠. 내가 순간 당황해서 근데 옆에 계신 분이 아니 그 화가분이 두 분 계셨거든. 근데 그림이나라니 아니 근데 이제 그분의 얘기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화가가 되는 것도 아니면서 맨날 그런데 시간 보내고 있냐 너는 그림책 비평 같은 거 조금 더 공부도 하고 그래서 본격적인 그런 걸 하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속으로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가 네, 그분도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아, 뭐. 근데 대신에 옆에 있는 화가분들이 발끈해가지고 그림이나 말해서 나 오 이거 진짜 재밌는데 망월토끼 그러게요. 아니 좀 전 얘기한 정말 선생님의 삶의 태도가 너무 아, 너무 네. 좋고 예, 그 그래도 꾸준히 선생님이 계속 여기 그림책 동네에 계시면서 어른의 역할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아, 어른은 어른 역할 안 합니다. 그냥 아까 되게 좀 친구로 친구 같은 유형의 네. 친구 같은 어른도 네. 그런 어른도 있고 또 무서운 어른도 있고 네. 이런 거 왜 나는 가 아니 아니요 나중에는 이게 선생님이랑 그 여기 꿀밤나무 처음에 하셨던 이 선생님 같이 오셔가지고 얘기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그림책을 만난 게 저한테는 정말 좋은 일이었죠. 제가 뭐 이야기를 다 좋아한다고 해도 그림책이라는 또 그림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엄마한테 그때 보여줬더니 엄마가 막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저를 아는 게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구석에서 뭘 많이 그렸대. 그래서 아, 진짜요? 만화가가 될 줄 알았다고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만화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림책이 선생님한테 간 게 그냥 우연히 그러니까. 일이 아닌 근데 나는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그런 거 그렸다는 거 모르는데 좋아하는 것들을 결국 우리가 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은 했어요. 저는 선생님 뵈면서 언제 처음 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맞아, 우리 언제 그런데 꽤 됐어요, 그래도. 늘 이렇게 배우면서 약간 저한테 이제 선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프리랜서시고 또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도서 편집 기획도 하시고 저도 요새 번역을 조금 하고 있어서 뭐 비교는 안 되지만 책 만드는 게 제일 어렵죠. 저는 사실 만드는 거 그러니까는 기획하고 편집하고 뭐 디자인하고 또 막상 그림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이잖아요. 사실 번역은 이미 돼 있는 책을 가장 비슷하게 옮겨주는 거여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래도 선생님 저는 번역가들한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저는 그쪽 언어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분들이 없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능력자들 덕분에 더 많은 그림책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고 계신 거 좋아하는 것 만 하려고 하시는 것들 전부 다 저랑 너무 비슷하고 저도 막 이렇게 두드리는데 저한테 약간 그 명분을 주시는 선배. 다행이네요. 그래서 너무 저는 좋고요. 또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정말 변함이 없으시구나. 이 그 책에 대한 생각이나 선생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 있어주셨으면 근데 대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평론은 조금만 더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네. 정말 그림이나 그리지 말고 다른 언어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야. 아니, 근데 나는 정말 선생님이 여태까지 이렇게 삼파를 그리면서 내가 요번에 이
100일 동안 매일을 보면서 늘었다. 엄청 늘었다. 아, 그리면 늘어요? 그리면 다. 아, 근데 이게 느는 속도가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너무 안 늘어나시는 거예요. 어느 선이 돼야지. 그리고 누가 얘기를 해준 게 제가 그림 그릴 때 자신이 없으니까 되게 흐리게 했다 봐요. 근데 남주현 선생님이 네네네네. 조금 선을 굵게 해보라고. 근데 그런 것만 좀 해도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김 선생님 어떻게 하면 확 좋아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 뒷모습은 너무 이 느낌이 하 오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어깨춤이나 이 겨울에 약간 좀 그렇죠. 쌀쌀한 그런 느낌이 그림에서 이렇게 확 느껴져가지고 그 하면서 조금 늘었어요. 그리고 늘 많이 늘으셨어요. 관찰력. 그 제가 뒷모습에도 표정이 있다는 거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많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화가들을 많이 봐야 되는구나. 저는 거기까지 아직 못 갔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표현은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 보면서. 아, 무슨 말씀이세요? 토성과 목성을 보시는. 아, 토성과 목성은 보여요. 저녁에 걸으면 보인다니까. 선생님 오늘 팟캐스트 처음이시라고 아까 고백하셨다. 깜짝 놀랐네. 네.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야말로 뭐 그림책 수다죠. 뭐 우리가 그림책을 둘러싼 여러 가지 네. 이야기 2박 3일도 할 수 있죠. 맞아요. 네. 감사하고요. 뭐 어쨌든 그림책이라는 그런 하나의 뭐가 있어가지고 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계기도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착수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